신고리 우류코기 공론화위원회가 처음으로 울산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원전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찬반 측을 모두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신고리 우류코기 건설 현장 입구가 주민들로 가로막혔습니다. 즉각 돌아가라! 원전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론화위원들의 현장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일부 주민은 아예 차도에 들어눕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소화하는가 아는 겨우 주민들이 그 소화 갔어요. 김지영 위원장 등 공론화위원들은 결국 걸어서 현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노조가 공사 중단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론화위원들은 신고리 오류코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역 관계자분들하고 만남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의견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론화위는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 모두를 만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반대 측 간담회는 무산됐습니다. 공론화위는 울산을 떠나기 전 건설 중단에 찬성하는 주민들과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단 찬성 측은 신고리 오류코기가 지진 안전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쪽으로 끝난 현장 주민 간담회는 신고리 오류코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